이어서 김태환 한일 의원 연맹 회장 회장 대행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속해서 김태환 様より ご祝辞をいただきます. 큰 박수 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의원 연맹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오늘 많은 축사가 되셔서 저는 간단하게 준비해온 거 다 줄이고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こんにちは。韓日議員連盟会長代行の金태환でございます。 祝辞が 多くあったので 簡略に 話したいと思います。 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상구 한국 즉시리기위원장님 또 일본 측의 사사키 미교 시력위원장님 우리 강신호 맹예 시력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베시오보로 대사님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 멋진 축제를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구 직고위원장 佐々木美希夫実行委員長、菅氏の名誉実行委員長、並びに別所法路中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のご尽力に感謝申し上げます。 이란 의원 연맹 대표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스가와라 이슈 재무부 대신 나카노 히로마사 중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타 본교지오 輝かせる ために 日韓議員連盟の代表として 한국에 오시 くださいました. 스가와라 이슈 財務副大臣 나카노 히로마사 議員に 관계의 의を 申し上げます. 네, 양국 관계 정상화 또 양국 관계의 긴밀한 발전 우호 협력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문화행사와 민간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今後, 日韓関係が改善し発展していくためには本日のような友好的な文化行事や民間交流の活性化が欠かせないと思います.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양국 정치권의 우호협력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のような土台の上で両国の政治家の間の友好協力も進展す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특히 양국 의원 연맹에서 추진해 왔던 양국 정상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가 되어서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とりわけ韓日日韓議連盟が共に進めてきた日韓首脳会談が 10月末から11月初めに開かれるとみられる日韓中首脳会談をきっかけに行われ両国の友好交流がさらに深まることを記念申し上げ韓日日韓議連盟は今年も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築き上げるために取り組んでいます。 양국 의원연맹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 구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라모 한일日韓議員連盟は 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ため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오늘 행사에 우리 윤병세 장관님 또 김종덕 우리 문체부 장관님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일본 국내 내 귀빈들께서 오셔서 우리 양국 관계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잘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本日のお祭りの開催に向けて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キムジョンドン文化体育観光長官並びにご列席の皆様が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これを受けて両国のこれからの50年も成功に発展できると思います。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게 좀 길어졌습니다. 성공적인 한일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제 축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츠리가 성대히 개최될 것을 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ながら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감사합니다.